네, 이제 고성구 칼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고성구 칼럼은 하나를 양보하면 두 개를 내놓으라는 것이 좌파다. 예, 좌파를 정확하게 알자, 이런 취지의 칼럼입니다. 예, 대통령실은 예, 국격에 맞는 내외빈 접경공간 건립, 예, 영빈관 건립이 불가피하다,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다가 좌파들이 이걸 갖고 뭐 생특집을 잡고 뭐 수재민까지 끌어들이면서 수혜 이재민까지 끌어들이면서 공격을 해대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전격 철회 지시로 일단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고민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예산안 최종 결정권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거 전액 삭감하겠다고 하면 막을 방법이 별로 없는 데다가 또 민생이 한참 어려운 때 어쨌든 838억 878억 예,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뭐 멋진 새 건물을 짓겠다고 국민들한테 알려지는 바람에 꼭 이때 그거 해야 돼? 뭐 이렇게 길게 생각해 보지 않고 이런 이 부정적 여론이 좌파들의 선동과 맞물려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도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철회 지시를 하면서도 이게 특정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 자산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국민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런 상태에서 강행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이런 취지로 철회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분간 영빈관 신축은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듯이 좀 옹색하지만 그 대통령실 바로 옆에 있는 국방 컨벤션 센터라든지 또는 길 건너편에 있는 전쟁 기념관 뭐 이런 또는 이 시내 호텔 뭐 굳이 따지면 대통령실에서 멀지 않은 곳에 뭐 남산의 하이아트 호텔도 있고 신라 호텔도 있고 또 뭐 힐튼 호텔도 있고 하니까 예 뭐 그런 데를 뭐 이렇게 적절하게 사안 사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용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어제 쭉 여러 나라 사례를 보여드렸는데 영빈관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 환경이 좀 개선되면 쉽게 말해서 총선에서 우리가 다수당이 되면 영빈관은 다시 국민적 공감대를 수렴해서 다시 재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영빈관 논란은 제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철회했어요 대통령이 하루 만에. 철회하라 안 된다고 주장했던 좌파들이 그러면 철회를 하루 만에 철회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면 야 신속한 결단에 감사드린다든지 뭐 민심을 존중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에 뭐 지지를 보낸다든지 뭐 최소한 이렇게 하고 매듭이 지어져야 정상이죠. 근데 그건 좌파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들의 순진한 기대인 거죠. 자, 김의겸이라는 자가 대통령의 철회 지시가 나온 다음에 낸 논평은 이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영빈관 신축을 철회하도록 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다. 대통령실 이전에 496억 원이면 충분하다는 말을 뒤집고 영빈관을 신축하겠다는 발생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절대 좋은 말 안 해주죠. 이어서
김의겸이는 좌파들이 이제 신이 났어요. 야, 저거 저 발 잘못 디뎌서 넘어졌다. 그거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 누군가 넘어지면은 반사적으로 손이 나가서 이렇게 세우려고 하잖아요. 좌파들 바로 가서 달려들어서 짓밟아 버립니다. 자, 김의겸의 논평입니다. 국민들은 영빈관 신축이 누구의 지시인지 묻고 있다. 철회를 했는데도 그 영빈관 신축 누구의 지시였는지 밝혀라. 그러면서 정말 가증스럽게 김건희 여사를 슬그머니 끌어들입니다. 과거에 김건희 여사가 청와대 들어가면 영빈관 옮겨야 한다고 말한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이전부터 영빈관 신축까지 대통령실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을 규명해야 한다. 대통령실을 둘러싼 의혹들을 끝낼 방법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것일 뿐이다. 그럼 이 특검은 누구 특검입니까? 김건희 특검입니다.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특검이기도 하지만 이자들이 노리고 있는 것은 김건희 여사예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영빈관 신축 철회 지시를 보면서 좀 허탈했지만 뭐 그래도 이런 때 현명하게 빠른 결정을 내렸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정리하셨을 겁니다. 좌파들이 이런 식으로 한 술 두 술 더 떠서 더 공격해 들어올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 조국이란 자가 했던 말이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물에 빠진 개새끼는 건져주면 주인을 문다는 거예요. 건져준 사람을 문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 그런다는 말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을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해서 필요하지만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또 민생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라면 일단 철회해라. 정말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또는 순진하게 철회 지시했을지 모르겠어요. 좌파들이 어떻게 나올지 아마 예상 못했을 겁니다. 좌파들은 자유파가 약점을 보이는 그 순간 더 파고듭니다. 그야말로 보따리 내놓으라고 달려드는 게 좌파들입니다. 5년 전에 사실은 별것도 아닌 최소원 씨의 이 존재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좌파들의 공격을 받게 됐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당황하기도 하고 또 내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좌파들 야당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지. 그러고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했어요. 아, 저 최소원 씨 제가 옛날부터 가끔씩 도움받던 분이고 뭐 또 단어를 연설을 알기 쉽게 국민들한테 이렇게 표현하는데 좀 도움을 받은 적도 있다. 그래 버리면서 죄송했다. 죄송하다. 사과하다. 하고 사과를 했어요? 그 다음날 제가 그 박근혜 대통령 사과 기자회견을 평가하는 이 패널로 여러 방송에 나갔는데 저는 첫 번째 대국민 사과 이게 사과할 일인가? 그러나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박근혜 대통령의 평소의 화법이나 어법이나 태도를 감안하면 상당히 진정성 담긴 사과라고 보고 뭐 이런 정도의 사과라면 국민들께서도
납득하시겠지. 좌파들은 아닐지 몰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방송에 나갔어요. 웬걸? 방송 시작하자마자 그것도 사과냐라고 좌파들이 일제히 떠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것도 사과냐. 진정성이 없다. 다시 해라. 국민 놀리는 거냐? 일단 사과를 한번 해놓은 상태에서 그렇게 공격을 받으니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도 다른 방법이 없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2차 사과, 3차 사과까지 끌려다니면서 한 겁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지난번보다는 좀 나아졌다. 지난번보다는 그래도 진정성이 느껴진다. 이런 논평이 좌파들한테서 나왔을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왜 지난번보다도 더 진정성이 안 보이냐? 이 좌파들은 말이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겠다고 작심하고 행동하는 자들이에요. 약점이 보이면 그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끝장을 내겠다고 하는 투철한 이념으로 전략전술로 무장된 자들이에요. 당장 보세요. 국민 생각해서 민생 생각해서 하루 만에 이례적으로 하루 만에 꼭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철회 지시를 했는데 박수 받고 칭찬받을 줄 알았습니까? 천만에요. 특검하자 그러잖아요. 누가 이거 영빈관 신축 지시했냐? 김건희 여사 아니냐? 이러면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고 부풀려서 특검하자고 나오잖아요. 이게 좌파라니까. 뭐 하다 보면 전투에 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세에서는 져선 안 됩니다. 곧 죽어도 장군은 장군이어야 하고 곧 죽어도 사령관은 사령관이어야 한다고요. 우리는 바로 그런 좌파들을 상대로 이념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를 양보하면 둘, 셋! 두 개, 세 개를 양보하면 다섯 개, 여섯 개. 그걸 조국이가 잘 표현하고 있잖아요. 물에 빠진 개를 건져주면 그 개가 문다. 멍둥이로 두들겨 패서 물속에 완전 잠기게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이렇게 거칠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좌파들한테는 몽둥이로 두들겨 팰 개로 보인단 말이에요. 좌파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이런 이 좌파들의 본질, 속성 이걸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대통령실, 대통령을 근접 보좌하고 있는 대통령실, 대통령 실장이야 수석들 좀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우리가 지금 어떤 세력과 대치하고 있는지, 어떤 세력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고 있는지, 그자들이 진짜로 노리는 게 어떤 것인지 제대로 냉철하게 좀 알고 그리고 대처를 하라 이 말이에요.